안녕하세요. 랑랑밍밍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속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1560년 최초로 지어진 청강정은 관동 팔경의 하나로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청강정 아래에는 멋진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나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저기 청강정이 보여요. 청강정에서 보는 바다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파란 바다 좀 보세요. 아름다운 청강정입니다. 멋진 구경을 하고 동생과 신나서 춤도 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송지호 관망타워에 올라왔어요. 오른쪽은 송지호 해수욕장, 왼쪽은 송지호입니다. 바다와 호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멋진 풍경을 보며 잠깐 휴식. 카페에서 음료와 철새빵을 시켰어요. 귀여운 철새 모양 먹기 아까웠어요. 관망타워 뒤쪽에는 송지호 둘레길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산책로를 걸어봅니다. 송지호를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잔잔한 호수를 보니 마음이 고요해져요. 송지호에서 추억 한 장. 뜨거운 열기를 식히러 초대해수욕장에 왔어요. 조용한 바닷가에서 뭐하고 놀까요? 모래성 만들기. 파도 피하기 놀이. 제가 뭘 주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돌들이 예쁘죠? 할아버지와 함께 물놀이도 했습니다. 아빠는 조개를 잡으러 가셨어요.
와, 조개다. 아빠 최고. 조개를 많이 잡아주셔서 좋았어요. 모래찜질 타임. 물놀이를 해서 추웠는데 모래가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생 밍밍이도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많이 놀고 추워서 수건을 덮고 있었어요. 바닷가 앞에 숙소에 도착했어요. 옥상에서도 바다가 잘 보이네요.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시원한 바다가 잘 보였어요. 아빠가 바베큐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잡은 조개도 구워 먹었습니다. 돼지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의 항구라고 해요. 이곳에서 많이 잡히는 문어를 문다서 만들었대요. 무지갯빛 다리 위로 걸어보아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불꽃놀이입니다. 불꽃이 뿅뿅 밤하늘로 날아갔어요. 엄마와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다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네요. 아빠가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해변에서 아침 운동 어떠신가요?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아요. 아, 평화롭네요. 와, 여기 물속 좀 보세요. 아기 물고기들이 많아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물고기가 관심을 보이네요. 먹을랑 말랑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아저씨 화이팅! 물고기야 물어라. 생각보다 안 잡히네요. 실패인가요? 과연? 잡았습니다! 아기 북어가 잡혔습니다. 몸이 빵빵해져서 귀엽네요. 다시 바다로 보내줬어요. 새끼 고등어도 잡혔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귀엽네요. 저도 항상 제 끝.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원하고 푸른 바다 보세요. 신기한 만환경도 있어요. 산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멋졌던 통일장망대였습니다. 수지 초콜릿으로 유명한 보네테르에 왔습니다. 1층에는 다양한 초콜릿 재료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네요. 정말 많은 종류의 초콜릿이 있었어요. 저는 이 생초콜릿이 제일 맛있었어요.
초코 초콜릿 맛있게 먹겠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이곳입니다. 엄마와 함께 서보겠습니다. 보라색 라벤더가 예뻤습니다. 보라색 경운기도 타봤어요. 이번 고성 여행은 저에게 평생 기억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좋았고요. 가족과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